컴퓨터를 켜면은 메인보드 셋업 화면으로 들어가 버리고. 돌다가 멈춰버리고. 네? 네, 카메라에. 특이한 고장들 기록이 좀 남겨놓고. 제가 이제 유튜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찍어놓고 올릴만한 것들은 올리고. 아, 제 유튜브를 아세요, 혹시? 그, 저기, 깔아주셨는데, 거기에? 블로그 말고 유튜브? 아, 유튜브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블로그 이제로, 블로그로 오지 말고 유튜브로 가세요. 아. 블로그에 올리는 동영상들을 다 제가 유튜브에서 링크해서 넘기는 거라. 그럼 누가 주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파워가 약합니다. 돌다가 꺼지고 돌다가 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파워가 힘이 약해가지고 불을 돌다가 꺼지고 불을 돌다가 꺼지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일단 보이고. 네. 파워 스플라이 그게 문제신 거예요? 파워 스플라이가 문제예요. 네, 들어가세요. 네, 이상 있으면 갖고 오세요. 불을 돌다가 꺼지는 증상이 집에서는 없었나요? 아, 자, 아까 있다 그랬어요. 근래 이제 이상해서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어, 이거 왜 이러지? 또 다시 한참 쉬었다가, 네네. 쉬면 됐다가, 그 다음날인가 안 되더라고요. 아, 힘이 딸리네. 네, 지금 안 켜지고, 불을 돌다 꺼지고 또 꺼지고, 우리 테스트 파워로 하면 되는데, 그냥 켜보자. 특이한 경우인데, 케이스하고 파워하고 어디 쇼트가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아, 그런 경우도 정말 간혹 봤거든요. 케이스에, 네, 케이스에 어디 누전이 흘러가지고 그런 경우도, 아, 있어요. 저도 여기서 장사하면서 한 서너 번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잠깐만,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파워를 갈 게 아니고. 아니네, 파워가 이상하네. 다른 영상이 어떤 것 등기셨죠? 리셋 작업하다가 컴퓨터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냥 툭 꺼진 거죠? 리셋처럼 그렇게 다시 켜지더라고요. 근데 켜지는데 제대로 안 켜지고 아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파워가 딸리니까 하드디스크에 공급해주는 전력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전원이 들어와야 컴퓨터에 메인보드에서 하드디스크를 인식을 할 건데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하드가 없는 걸로 인식이 되고 하드가 없으니까 윈도우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이오스 화면으로 파워를 갈아야 되겠습니다. 파워를 가는데 아니 뭐 우리는 많죠. 우리는 뭐 여러 컴퓨터니까 손님들 개별적으로야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손님들 개별적으로 보면은 좀 억울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스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끄겠습니다. 어, 예, 괜찮아요. 컴퓨터에 뭐 충격적으로 이러신 건 아니죠?